예, 안녕하십니까. 김영근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컨맹탈 줄교실 여덟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일곱 번째 시간을 2월 14일 날 하고, 한 보름 동안, 조금 이렇게, 기간이 이렇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선뜻 이렇게 다음 시간, 이렇게 강의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이번에 이제 세탁정보 1, 2호를 보신 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몇분 주셨는데, 이참에 꼭 한번 나도 컴퓨터 인터넷 사용하는 걸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이 들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걸 한다 하고 알렸는데,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 제가 여기까지만 들어오라고 그랬거든요. 크리너스 카페닷컴까지만 들어오면 여기다 상세하게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여길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게 전화 주셨어요. 그래서 아하, 제가 좀더 쉽게 강의를 강의 하긴 좀더 쉽게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오늘 낮에 저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결국은 하셨죠? 그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크리너스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제껏 해오고 앞으로 해갈 일들을 여기다 다 올린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는 방법은 제가 누구한텐가 도움을 청하라고 그랬지요. 온라인을 연결한 컴퓨터에 앉아서 최소한 이런 화면까지는 좀 띄우게 해서 세탁인들의 길잡이에 들어오게끔만 도와달라 했는데요. 자, 보통 컴퓨터를 이렇게 키면 여기다가 한글이 되어 있으면 한글로 그냥 세탁 하시고요. 제가 세탁소를 하니까 세탁 김영근 제 이름 이렇게 치시고요. 여기 검색, 오늘 이제 이 검색 에 대한 오늘 얘기 또 이어질 건데, 이 검색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세탁인들의 길잡이가 처음 나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런 카페가 나오죠. 또는 아까 그분과 이렇게 상의할 때, 아, 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 화면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기 저 위에 보시면 이런 것이 있죠. 여기 화살표 중에 이걸 클릭하시면 그전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아까 이렇게 해서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저 이렇게 초기 화면에서 여기다가 www는 이제는 안 치셔도 대부분이 다 들어옵니다. 그냥 크리널스 카페닷컴 이렇게 치셔서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아이고, 제가 이게 다른 데로 해서 그렇군요. 자, 아이고,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크리널스 카페 .com 이렇게 치셔서 바로가기를 하시면, 역시 똑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디네요. 자, 이런 화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 이렇게 이 옆에 이렇게 보면 막대기가 있죠? 이렇게 이 막대기를 스크롤 한다고 합니다. 스크롤 하는 건데, 커셔를 대고 쭉 내리시거나 그냥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 요런 게 보이죠? 2013년엔 나도 한다 온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옆에 모아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 항목에 여태까지 제가 이 구글을 소개시켜드린 몇 가지 글들이 있습니다. 1번부터 이렇게 눌러서 보시고, 1번 다 보셨으면 다시 전 화면으로 돌아가서 2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혹시라도 처음 여길 들어와서 그 세탁정보를 보시고 세탁인들의 길잡이까지 들어와서 그 다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진도 나가볼까요? 진도 나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지난번 강의를 쭉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조금 아까까지 한 거는 IE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런 화면은 제가 요거는 크롬 화면에서 보면은 오늘 고급 검색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번에 한 2주 동안에 제 홈페이지, 제 홈페이지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느냐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나질 않아서 좀 강의를 좀 쉬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웹을 이제 앞으로 이런 웹사이트까지 이제 강의를 이제 이루어져 나갈 건데, 제가 이제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만든 건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세탁소나 각 영업소에 이건 이제 뭐 한글입니다만은 이제 영문 한글 모두 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제가 만들어 드리고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전형적인 웹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소위 이거를 정적 화면이다, 스테틱한 거죠. 이렇게 다른 변하지 않는 어떤 화면들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해드리는 서비스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보는 웹사이트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다가 이제 밑으로 제가 밑에다 놓을 수도 있고 뭐 옆에다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런 식의 블로그, 그러니까 매일매일이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내가 뭔가 여기다가 올리고 싶은 글들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보는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합친 거죠. 그러니까 웹과 블로그를 합친 형태의 것을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차차 이제 시간 나면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오늘은 구글 검색, 고급 검색 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죠? search 요거 search를 눌러서 이제 여기다 검색어를 집어넣어서 골프라는 검색어를 한번 집어넣었었죠? 골프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이제 골프에 대한 웹에 나타난 웹상에 나타난 골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우리 영어로 하지 말고 한글로 합시다. 자, 골프를 지워요. 지우고 여기다가 한글로 골프라고 칩니다. 그러면 웹상에 나타난 골프 장소부터 시작해서 골프에 대한 웹에 대한 이야기, 웹에 실린 골프 이야기들이 쭉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미지를 누르시면 골프에 대한 각종 사진들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렇죠? 또 맵을 누르시면 골프에 대한 골프장 뭐 이런 것을 알수 있는, 이건 여기는 이제 제가 사는 곳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사는 곳에 중심으로 이런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또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치면 또 그것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 뉴스, 만약에 골프 뉴스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건 한 뉴스 골프라고 치시면 골프 관계의 뉴스들을 우리가 쭉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렇죠. 골프에 대한 이런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보겠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뭐, 이를테면 골프가 아닌 무엇이 있을까요? 관심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자영업에 대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누르시면 자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웹상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미국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보통 우리가 자영업 그럼 로컬 비즈니스를 찾을 수도 있고 뭐 메인스트리트 비즈니스라고 찾을 수도 있겠죠. 메인스트리트 비즈니스. 비즈니스를 찾으면 메인스트리트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어떤 그 검색어를 집어넣어서, 검색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찾는 검색 기능을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다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알아봤다면,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더 고급스럽게, 좀더 어드밴스한 그 검색 기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더 어드밴스드하냐, 뭐가 더 고급이냐 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검색 이렇게 누르면, 이제 보시면, 여기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생긴 것이 보입니다. 요걸, 옵션을 누르시면, 두 번째 보면, 고급 검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고급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누르시면,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을 더볼수 있도록 하는, 선택 창들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 중에 여러분들이 세탁업을 하시면 세탁업. 자영업 중에 세탁업. 또는 무슨 뭐 과일 장사를 하신다면 청과상 뭐 이렇게 되겠죠? 청과상. 또는 그리고 여기다가 단어를 집어넣는 거죠. 드라이 클리너스. 또 미국 안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미국 안에 드라이 클리너스. 클리너스에는 클리닝하고 또는 라운드리 뭐 이런.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alteration?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기한을 한번 정해 보죠. 2011년서부터 2013년까지 해서 서치를 한번 해 보면 이렇게 폭이 좁혀진 2011년서부터 2013년 미국 안에 요런 그세 가지 단어들이 들어간 기사들을 우리가 쭉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좁혀서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고급 검색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보면 또 이런 거 말고 이를테면 제가 이제껏 요 최근 사이에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이 컴퓨터를 통해서 뭐를 봤는지 히스토리를 또볼 수도 있지요. 이렇게 웹 히스토리를 제가 볼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것만 볼수 있고 제건제 것만 볼수 있는 거지만
뭐 잠깐 보여드린다면, 자, 이렇게 해서 내 히스토리를, 내 이메일 주소로 사인을 하면, 제가 주로 본 시간, 제가 이제 컴퓨터를 주로 이제 뭔가 서치를 한, 검색을 한 그런 그, 제 기록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로 보는 시간들은 요 시간대에 본다는 거. 저도 잘 모르는데, 오후 4시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후 시간에 제가 주로 컴퓨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게 시간대별, 그 다음에 요일별로 이렇게 쭉 나오죠. 날짜, 지난 한 주간 동안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웹상의 활동들을 쭉볼수 있고, 오늘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아까 막 누른 것들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제가 서치를 했다라는 게다 나오죠. 뭐, 이런 기능들까지도 우리가 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고급 기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고급 검색 기능.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주간, 한 2주 동안 이렇게, 다른, 뭐, 웹사이트 만드는 그런 것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좀 감기 기운도 좀 있었고, 또, 저희 가족들 가운데 이제 환자들도 있고, 뭐, 그래서 조금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어나가질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글에서 여기다가 세탁 김영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한글로 안돼 있네요. 여기다가 아이고 세탁 김영근 이렇게 치시고 검색을 누르셔서 카페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 창에다가 아이고 다 지우시고 크리널스 카페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크리널스 카페.com 이렇게 치시고 엔터를 눌러서 들어오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시고 여기서 제가 쭉 내려서 이 항목에 항상 새로운 것을 업데이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에는 조금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